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NKS 글로벌 핫 이슈로서 오늘의 주제 내용은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아시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10명 중 7명은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는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면서 한국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부설 로이타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도 디지털 뉴스 보고서라는 것에서 따르면 금년도에 1월서부터 2월 세계 47개국 국가 및 지역의 성인 94,9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겁니다. 조사 결과로서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 47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무려 38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11개 국가 지역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거라고 합니다. 다만 보고서는 해당 수치가 작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3%포인트가 높고 2016년도 22%보다는 9%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국에서의 모습이 특히 20대에서 40대의 사이의 사람들의 응답자는 TV와 신문 등 기성의 매체는 물론이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뉴스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나로서 한국 언론의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뉴스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47개 국가 및 지역의 언론 신뢰도의 평균은 40%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뉴스를 신뢰한다라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가 69%였기 때문에 가장 낮은 국가 그리스 23%와 헝거리 23%의 사이에 한국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를 왜 보시나요?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순으로 보시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신문지를 종이 페이퍼로 된 신문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 신문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 신문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이러한 매체들 통해서 원하는 주제 그리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도 마주치면서 접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왜 언론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을까요? 몇 가지 한번 이유를 짚어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 짚어보죠. 첫 번째로는 편향된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가 정치적인 이념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즉 언론사가 그 입장에 따라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편향된 보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짜, 페이크 뉴스라고 볼 수 있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 그리고 그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언론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언론이 책임이 또 강조가 되면서 신뢰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건 보도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가 과장되거나 왜곡이 되는 경우에는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죠. 특히 사건 발생 시에 선정적인 보도가
많아지면서 대중의 불신이 커집니다. 우리가 너튜브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어그로라고 그러죠. 과장된 제목, 과장된 문장을 가지고 일단 클릭을 하고 일단 문을 열어서 두들겨서 보게끔 하기 위한 과장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막상 제목과 동떨어진 얘기, 그러한 주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망감을 주고 공신력과 불신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정치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나 대기업의 압력. 정치적으로 당신들 이런 거 문제시되고 이런 거를 보도하게 되면 재미없어 라든가 대기업 쪽에서는 광고를 중단하겠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언론이 독립성을 잃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죠. 여론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여론이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언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낮아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을 보죠.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언론의 신뢰도가 현재 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추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10월 15일 현지 시간으로서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한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있죠. 뭐 갤럽에 대해서도 편향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갤럽의 올해의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에서 언론을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치인 3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2016년에 기록한 최저치와 동률을 이뤘던 작년 32%에서 또다시 떨어진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의회가 34%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요. 연방정부가 43%, 주정부가 55%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회가 가장 낮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낮은 게 연방정부입니다. 주정부가 오히려 연방정부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거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쉐리프, 즉 보안관이나 경찰서보다는 FBI를 더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방정부가 43%, 주정부가 55%, 그리고 사법당국이 48%입니다. 즉 48%인 사법당국이 그나마 제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사 대상이 된 미국 내의 민간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론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역시 2020년 27%였는데 금년도에는 33%로 큰 폭으로 증가는 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미디어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미국 인구들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20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은 33%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번 조사에서 언론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은 36%로서 작년 39%보다 3%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뉴스를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언론 신뢰도의 하락세가 아주 뚜렷하게 떨어지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 사회인이 되는 29세 사이의 응답자가 언론을 많이 신뢰한다고 말한 비율은 2022년에서 2024년 현재 26%에 그친 반면에 65세 이상 즉 은퇴를 해서 리타이어를 한 이후의 응답자는 43%가 언론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 세대가 되는 거고요. 또 기성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세대, 즉 머리를 깨지 못하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그런 세대는 43%가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편향된 보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보도 내용들. 많은 언론 매체가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보도를 하다 보니 독자들은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편향된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두 번째로는 페이크 뉴스와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짜 뉴스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가 쉽게 퍼지죠. 단 1초도 안 걸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혼란이 커지는 거죠. 하나의 정보 내용을 끌어서 또다시 가짜가 되고 또 가짜가 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짜가 되는 거죠. 언론도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되면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과 이슈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에서의 언론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서 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그로를 끌게 되겠죠.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독자들은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분열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기 그 당파 내용에 따른 분열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극단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도 정치적인 편향에 휘날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사이드로 가야지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분열은 언론에 대한 불신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권한, 권리와 또 내용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통적인 언론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신문이 갑이다, 을이다, 감나와라 콩나와라 하면 믿는 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키워드 하나만 치게 되면 우리가 또 샵 버튼과 키워드라는 걸 누르게 되면 알고리즘을 타서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런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누구 잘못이라고 할 것 없이 떨어졌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한국에서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에 대한 언론의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계의 흐름이 비슷한 거죠. 우리는 각기 나름대로 예전보다 더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왜? 받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우리가 미디어의 세상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절대 안 되죠.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종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빠르게, 가장 깊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내용, 정확한 언론에 대한 판단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뉴욕 캐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이에 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도 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